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를 추가하는 걸 알아봤으니까, 추가된 사용자 중에서, 로그인할 때 들어온 아이디 패스워드와 비교해서 같은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시면, 요게 이제 과거에 이 로그인과 관련된 기능의 내용이 이건데요.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박기는 박았지만 이제 우리는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긴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면 여기 있는 auth 로그인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네임을 비교해서 같으면 뭐죠? 로그인을 시키고 틀리면 로그인을 안 시키면 되지 않아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 똑같은데 어디가 달라지냐면 사용자가 더 이상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users에 담겨 있는 사용자를 한명한명 꺼내서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저는 포문을 쓰겠습니다. 자, 포문을 통해서 사용자의 숫자만큼 반복문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문 안에다가 체크하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보면은 체크할 때 user.username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포문이 순회할 때마다 그 순회하는 순번에 해당되는 사용자를 user라는 변수에 담으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그대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치하는 사용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request session의 display name을 세팅을 해서 그 사용자의 그 session 값을 display name의 session 값을 우리가 세팅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welcome page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포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애버리고. 대신에 폼은 바깥쪽으로 else 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코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죠? 여기 있는 이 포문을 다 돌고 나서도 여기 있는 이 코드까지 실행이 된다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포문이 돌아가면서 이 if 문에 들어와서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여기까지 코드가 도착할 건데 그때 우리가 response의 redirect만으로는 이게 동작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redirect를 하는 것 앞에다가 return을 넣어주시면 이 return으로 인해서 이그 지금 여기 있는 요 함수 있잖아요. 이 callback 함수가 이 return 때문에 여기서 즉시 중지되고 redirection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다이렉션 하는 이 타이밍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세션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카피해서 세이브라고 하는 함수 이거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설명드렸는데 자, 세션이 그 세션 값이 세팅이 완전히 끝나면 이 save 안쪽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션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사용자를 웰컴 페이지로 보내면 좀더 안전하게 세션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저장을 했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해서 기존에 원래 있었던 사용자. 자, 이거잉. 비밀번호는 111. 그리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Who are you가 뜨네요. 왜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고인 비밀번호는 111. 로그인을 하면 Who are you가 뜹니다. 아이고야, 왜 그런가를 생각했더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이 save 함수 있죠? 이 save 함수는 이 세션이 저장된 다음에 여기 있는 function을 호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문이 완전히 다 실행이 끝나버리고 여기 있는 요 send가 먼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 save 앞에다가 return을 붙여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return이 되니까 일단은 이 함수가 끝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작업이 끝났을 때 welcome 페이지로 가지 않을까요? 다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going 111 submit hello world로 갔죠. 자, 이거 좀 확신이 없는 방식인데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저한테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는 특히나 Node.js는 비동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사람의 의식의 흐름과는 조금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은 면들이 또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사용자를 이미 있는 사용자를 확인했고 사용자를 한번 추가시켜 봅시다. 예, 저의 절친인 리체님을 자, 111, 13개 그리고 이름은 LEEZCH 대문자를 시작하는 서브밋하면 리체라는 사용자가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백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LEEZCH111 그리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Riche라는 텍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로그인까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해보니까 요거 아직 완성이 안 됐네요. 여기서 제가 두루 그리고 아니죠 로그아웃 한 다음에 레지스터에서 두루 비밀번호는 1111 그리고 AAA라고 하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보기 싫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자, 여기 그 OS의 레지스터 부분에서 제가 send를 해버렸어요. 예, users의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send 부분을 redirect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요? welcome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자를 추가한 후에 바로 welcome 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방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 welcome으로 가서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을 한번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사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자, session의 request에 session의 display name의 값으로 request의 body의 username 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session이 저장이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하는 타이밍인 save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면 그때 저는 welcome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사용자를 또 추가해 보죠. 자, 예를 들면 AAA, 비밀번호도 AAA, 대문자 이렇게 그리고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welcome 페이지로 이동을 해버렸고 그리고 display name으로 제가 입력한 정보가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고 나서 제가 잘 보니까 제가 또 실수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실수했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자, 여기 register 부분에서 저희가 abc라고 하고 111 그리고 cba라고 했는데 그러면 display는 CBA거든요. 근데 ABC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여기에 제가 username 부분을 display 값을 display로 했어야 됐는데
뭘 홀렸는지 유저네임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자, 로그아웃하고 레지스터를 한 다음에 ABC 비밀번호는 111 그리고 CBA라고 하고 서브밋을 하면 Hello CBA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